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이 비구름대의 이동에 따라 점차 빗줄기는 강해지겠고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40mm의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는데요.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.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어제는 날이 따뜻해서 가벼운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았는데요.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. 날은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해서 한 주의 시작이 상쾌합니다. 대기순환이 원활한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영광의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.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 15도, 강진도 15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.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4도로 전망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.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높게 치솟겠고요. 이번 주 내내 20도를 웃도는 매우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